네, 그동안 유튜브로 강의를 계속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스크린바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업로드 할 겁니다. 스크린바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스크린바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뭐가 재밌느냐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참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주피터가 올린 강의로서 뷰라고 하는 거예요. 뷰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를 하나 올려놨어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 플레이하실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플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Vue.js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세 개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인덱스 지금 제 목소리하고 강의 녹화된 목소리하고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어떤 게 녹화된 건지 잘 모르실 텐데 일단 지금부터 녹화된 것을 틀어드릴게요. 요 밑에 버튼 보이죠? 버튼 클릭하면은 녹화된 내용이 네. 나레이션 될 거예요. 그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녹화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CSS, index.html, 그리고 JS 파일이에요. 다 인덱스죠, 이러면. index.js 파일은 첫 번째 이제 뷰. 자, 이렇게 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특이하냐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다가 언제든지 멈추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헬로 월드 돼 있는 것을 뭐 다르게 헬로 주피터 뭐 혹은 하이 나이스 투 미트 유 투 미트 유 이런 식으로 적고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저장하면은 바로 실행된 모습이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헬로 주피터 하이 나이스 투 미트 유 되어 있고 콘솔 로그 화면도 밑에 표시가 되고 요것을 좀 줄이려면은 이렇게 버튼 누르면 줄어들어서 여러분 좀 더 넓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파일들도 열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얼마든지 수정하고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이 여러분들이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위치로 돌아가요. 다시 볼게요. 플레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를 가져오는 거. 뷰 라이브러리로부터 뷰를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죠. 그죠? 이전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추고 어떤 테스트를 하다가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또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리플레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동영상하고 동영상에서 등장하는 이런 강의에서 등장하는 소스 코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상당히 특이하죠. 여러분 이런 거 아마 처음 보셨어. 주소가 screenbar.com screenbar.com이 왜 이름이 스크린바인지는 이따가 또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플레이리스트 뷰부터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오픈에시 플랫폼에 올라가 있던 수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업들은 유료 강좌들이죠. 유료 강좌들은 몽땅 다 스크린바 형식으로 올릴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왜냐니까 수업 듣다가 언제든지 멈추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코드를 수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에디터를 설치하거나 웹 에디터를 쓰거나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특징이 뭐냐니까 이렇게 막 수업 중에도 얼마든지 멈추고 이 콘솔 로그 화면을 꺼내서 볼 수도 있고 볼까요? 예를 들어서 new 이것을 var 몰렛해서 my app equal new view 되죠. 여기다가 이름을 지금 hello world인데 이것을 좀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my app equal my app 점 데이터가 메시지잖아요. 데이터의 메시지 message 데이터 my app 점 데이터 점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my app 점 메시지 하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도 다 수업 시간에 설명드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hello world 대신에 다른 걸 뭘로 볼까요? learn view js with team jupyter team jupyter와 함께 뭐라고 해야 되나 view js를 하자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바꿔서 다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하면은 다시 실행돼요. 근데 메시지가
run-vue.js with TeamJupyter로 바뀌었죠. 그죠? 이것을 뭐 set timeout을 넣어가지고 1초 뒤에 이렇게 바뀌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러는데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플레이를 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 돼서 그것이 첫 번째 문장이고 다시 두 번째 보니까 다시 이전에서 수업하던 데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수정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다시 또 이어져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상당히 재밌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링크 걸어놨는데 들어와서 여러분들 실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버튼 화살표 하나 있잖아요. 이 화살표 버튼 누르면은 about에서 강의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런 다음에 노트도 있어요. 노트도 추가하게 되면 아마 이 추가될 거고 무엇보다도 Q&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하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ask a question해서 질문을 하시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니까 이 질문을 남기게 되면은 남긴 질문이 바로 우리 저희들 팀 주피터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나 혹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고 답변을 하고 그리고 질문 답변했던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남아요. 남아서 다른 사람들도 이 공부를 하는 이 수업을 받는 다른 사람들도 누가 여기서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이 왔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스크린바라고 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할 텐데 또 재밌는 건 뭐냐니까 또 우리가 실제로 이런 스크린바와 같은 이러한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실제로 우리가 코딩해 볼 겁니다. 그것도 우리 수업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3년차 수업 정도에서 중등 3년차 정도에서 실제로 사이클JS나 다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 스크린바와 같은 플랫폼을 코딩하는 수업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한 또 재미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유료 강좌 수업들 앞으로 오픈에시 플랫폼의 유료 강좌 수업들은 몽땅 다 이제 스크린바 환경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 그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